잠언 9장 지혜가 일곱 기둥을 깎아서 자기 집을 건축하였다. 지혜가 짐승을 잡고 혼합한 포도주로 상을 차리고 자기 요정을 보내어 마을 높은 곳에서 소리쳐 사람들을 초대하게 하였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나 이리 오시오. 지혜 없는 사람들에게 지혜가 말했다. 와서 준비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거기에서 멀리 떠나세요. 그러면 살 것입니다. 명철의 길을 걸으세요. 비웃는 자를 꾸짖는 사람은 오히려 모욕을 받게 될 것이고 악한 사람을 책망하는 사람은 해를 입을 것이다. 비웃는 자를 꾸짖지 마라. 오히려 미움만 산다. 지혜로운 사람을 꾸짖어라. 그는 내 꾸지람을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을 훈계하여라. 그는 더 지혜롭게 될 것이다. 의로운 사람을 가르쳐라. 그는 더 많이 배울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의 시작이다. 나 지혜를 통해서 내가 오래 살고 내 생명이 길어질 것이다. 내가 만일 지혜롭다면 지혜가 내게 유익하지만 만약 내가 거만하다면 너만 손해를 볼 것이다. 미련한 여인은 시끄럽고 제멋대로 하면서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한다. 그 여인은 집의 대문이나 마을 높은 곳에 앉아서 자기 길을 똑바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 어리석은 자는 누구나 이리로 오세요 라고 말한다. 또 지혜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훔치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음식이 더 맛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그녀의 손님들이 무덤 깊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